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이라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실 건가요? 왜 선거는 꼭 수요일에 할까요?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의 선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도 소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바뀐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화요일 오후 3시에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함께 보실 수도 있고요. 채팅을 네. 통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해보니까 더 뭔가 재밌고요. 네, 그렇죠.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채팅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4월에 있는 이날. 이날 4월 4월에. 김수현 생일 4월 26일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4월 벚꽃 피는 날. 저기 죄송한데 그럼 귀염쩍하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그럼 나도 식목일. 식목일. 오케이. 네. 자, 뭐 대부분 선거에 관심이 없나 봐요. 아니에요. 그동안 당연히 달력에 써 있으니까 당연한 건 빼고 이제 몇 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에요? 20쯤? 맞았어요. 4월 그 13일이 네.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러 가실 텐데 네. 여러분도 혹시 첫 그 투표하던 날 기억나세요? 내 인생의 첫 투표일. 첫 투표가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좀 바빴던 것 같고 좀 군대 일찍 가서 네. 그때 대통령 선거에 참가했었는데 그 공약이 굉장히 군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이었어요. 뭐였는데요? 네? 군 생활을 조금 이렇게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군인은 단순해요. 네.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네요. 아유, 정말. 윤희 씨는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죠. 뭐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이제 아침에 네. 누가 뭐 이렇게 뭐 선거하러 가는데 그냥 가벼운 네. 얼굴 좀 이렇게 이제 생얼로 가고 네. 이렇게 가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생얼로 왔냐고? 화장실 하시라고. 예, 예, 예. 아니죠. 생얼인데도 불구하고 네. 처음엔 놀랬죠. 네. 근데 전화번호 알 수 있냐고. 아, 왜냐면 화장한 걸 아니. 화장한 걸 본 거예요. 화장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진짜 웬만하면 믿고 싶은데 제가 네. 차윤희 씨의 민낯을 많이 봤어요. 괜찮죠? 많이 봤죠. 지금 본인 얼굴 굉장히 빨간 거 알아요? 왜? 달라. 윤희님 놀리지 마세요. 뭐 놀리지 마세요. 이미 나왔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네? 난 지금 누가 더 미워. 키도 크신 분이 왜 이렇게. 귀엽다. 아니, 귀엽네. 막내니까. 아, 우리 막내 여기서. 그래, 귀엽... 해줄까요? 해줘. 아유, 정말. 귀엽네요. 네. 네. 영원님 좀 미워하지 마세요. 친합니다, 사실은. 예. 사실 저도 첫 번째 투표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가 그때 17대 국회의원 투표 그거 선거 투표를 제 인생의 첫 투표일이었는데 네. 가족 4명이 다 같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옷 딱 차려입고 오늘 유라가 정말 성인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투표를 한다 해서 아빠가 굳이 그걸 네. 굉장히 의미 부여하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요. 야, 누구 뽑아? 저한테. 사실 그게 목적이. 강요를 하셨어요. 살짝을 아버님께서. 그러니까요. 아,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빠 아닙니다. 저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야망 있는 유라. 해가지고, 팍 했는데, 그때 막 보궐선거랑 막 재보궐선거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투표용지 이만큼 줬는데, 모르는 사람.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막 몇 번 하지? 거의 그 IQ 테스트처럼 쭉쭉 네.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참 네. 창피했던. 아니, 누구는 쌩얼로 되게 여유 없게 가고. 민낯으로. 네, 누구는 굉장히 차려입고 갔다고 하시고. 저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 투표 선거 되게 많잖아요. 몇 개 있는지 정리 좀 해봅시다. 뭐 대통령 선거 있고, 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뭐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또 뭐 있어요? 네, 뭐 국회의원, 있죠? 의원, 국회의회 의원 선거가 있고요. 또 교육감 선거도 있죠. 교육감 선거 있죠. 네. 네. 지방의회 의원 예, 선거. 예, 그렇죠. 공부 많이 한 거 맞아요? 많이 했는데 살짝
순간 헷갈렸네. 네. 그렇게 우울하시더니 깜지예요, 깜지. 근데 지금 유승환님께서 네. 차윤이 캐스터 예쁘대요. 아, 감사합니다. 차윤이 캐스터가 화면에 잘 나와요. 네. 실물은 다릅니다.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니, 와주세요. 네. 아니 또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냥 그게 다. 네. 얼굴도 예쁘고. 얼굴 예쁘다고 합시다. 예, 예. 레드벨벳의 슬기가 누구예요? 저 아까 누가 레드벨벳 슬기 닮았다고 그랬어요. 너 안 닮았어. 자, 오늘 퀴즈 형식으로 저희가 성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공부 많이 해오셨죠, 우리 유진 씨? 네, 그럼요. 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전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공부 안 하셨다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네. OX 퀴즈거든요.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자, 저거 OX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진행하지 아하. 마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OX 받아옵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OX. OX. 네, OX. 아까 많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도지사의 임기는 5년이다. OX. 짜잔. 그럼 몇 년이에요? 4년. 4년? 4년. 왜요? 그냥 도지사니까요. 국회의원들 4년. 아, 그러니까 도지사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4년만 하고 빠져라 뭐 이런 뜻이에요? 어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쩜 건방지다. 저 서울시라서 특별시장님, 도지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4년. 서울시장은 몇 년? 서울시장 4년. 아. 4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아니, 의외인데요? 네. 100% 정답. 정답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4년 한 번씩이니까요. 저는 사실 이 문제 내면서 틀리면 어떡해. 인스타 식구들 망설이면 어떠지. 저도 이렇게 했는데 봤는데 네. 저 봤어요. 저 동그라미 보였잖아요. 저 5 했나? 내놓고 5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XX 해주셨는데요. 네. 대통령 임기만 5년이고요. 뭐 국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4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맛보기였어요. 쉬웠죠? 네, 괜찮았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정답. 뭐 시장님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사라든지 맞아요. 네. 구청장 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의 연임은 연임. 연임은 세 번까지 가능하다. OX. 아. 하나, 둘, 셋. 짠. 세 번까지 가능하다. 차윤이 캐스터는 오. 공부하셨나 봐요. 왜 오라고 당연하죠. 생각하세요? 아니었나요? 제가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아니, 기사 질문을, 찾은 거 맞아요? 질문을 어떻게 알고 기사를 찾아보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봤는데 검색하는 창에 몇 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거든요. 아니 이거를 그렇게 찾아도 잘 안 나와서 사실. 아니 근데 질문이 있는데 미리 공부를 이렇게 다 하고 오는 거였어요?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X 네.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회까지 그 저도 3회까지 하시는 그 부분을 못 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세 번 할 필요 없다. 두 번만 하면 많이 한 거니까 자꾸 위험 소리세요? 지금? 어머. 여기 지금 저 오늘 안 될 거 좀 들어갈게요. 퇴근할게요. 예. 조만간 끌려가겠네요. 저도 왠지 3년은 아닌 것 같고 3년 하면 연임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4, 3, 12년인데 너무. 저는 그걸 봤어요. 지금 3년인데 2년으로 줄이자라는 그런 좀 3년이 아니라 3번인데 네. 맞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도지사, 구청장, 네. 군수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임기는 4년이고요 네. 연임은 3번까지 가능한 거 그럼 제가 헷갈렸네요. 그 2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2년인 걸로 제가 헷갈렸네요. 네, 이제 와서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내볼게요. 갑자기 네. 질문을 해요. 나만 내는 줄 알았는데 네. 여러 명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긴장이 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를 낼게요. 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만 35세가 넘어야 당선이 될 수 있다. OX. 35세요? 네, 만 35세. 저는 내년이면 할 수 있네요. 아, 만은 안 네. 하나, 둘, 셋. 짠. XXO. 와우. 네, 오, 정답은? 45세. 아, 잠깐만요. 이유를 들어봐야죠. 아, 네. 45세 아닌가? 45세. 잘못 들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윤희 씨는? 그럼 이게 만 35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자,
자격 요건장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몇 년이 그렇게 몇 년을 몇 번 검색했다니까. 근데 궁금해서 사실. 몇 년 하다 몇 년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님 몇 년생?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는 좀 틀려주는 재미도 있고. 제가 모르고 이러겠어요. 본인은 욕심부릴래요. 본인의 평소의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너무 재미가 없고. 100이면 100 다 맞춰요. 아니에요. 이미지만. 이게 정말 백발백중이군요. 이미지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내 이미지 똑똑한 이미지. 저는요. 35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몇 세? 제가 무슨 5까진 봤거든요, 예전에. 네. 45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나이 제한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는데 나이 제한이. 아,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 할게요. 40세. 만 40세. 40세? 예. 또 몇 년 썼어? 몇 년 썼어? 대통령 나이 몇 년? 몇 년? 만 40세이기 때문에 F세예요. 아~ 네, 먼저 우리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피선거권은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말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40세가 돼야 이제 40세.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줘야 될 조건이 있어요. 아, 또 뭐 있어요? 네, 일단 아니어야 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금치산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뭐 이전에 불법 선거를 저질러서 피선거권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 이거는 뭐 타당하죠.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잃었거나 아니면 정지된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교도소에 갇혀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쵸. 그 마지막 조건으로가 5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 5년 미만으로 살았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추가로 문제 드릴게요. 아, 싫어요. 아, 진짜. 아, 저 오늘 너무 안 좋다니까요. 전 좋아요. 네. 아, 잠깐만요. 지금 이영호님께서 예능의신 유라씨! 감사합니다. 범법자라고. 네. 그 밑에 범법자라고 올렸는데 괜히. 아니, 아까 이거. 내보세요. 네, 이번에는 국회의원은 몇 살이 돼야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오! 아, 국회의원은 이거는 뭐 주관식이에요? 이거요? OX? 네. 말고 주관식. OX를 어떻게 해, 이거? 여자도 좀 모자르네. 나 여기 준비를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질문 내는 사람 주관식. 아, 국회의원이요? 네. 성인 남녀 누구나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몇 살, 몇 살? 아니, 그럼 6살도 됩니다. 아, 성인. 성인 남녀, 그러니까 만 19세 남녀. 되겠죠? 만 19세 이상? 네. 저도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어린 분이 나오는 거 봤기 때문에 텐데. 몇 년? 저도요. 어? 저도 따라갈래요. 만 19세 이상. 아니에요. 아, 말해도 돼요? 만 30. 말씀해주세요. 찍지 마시고요. 만 25세입니다. 아, 뭐 국회의원, 뭐 지방단체장, 그리고 네? 자치단체 의회의원 등 이제 다 이제 25세, 25세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대학 졸업 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거의 뭐 그런 수준.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교육을 좀 마치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느 정도 좀 사회 경험도 하고.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선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해박할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좀 어려운 것도 많았고 저, 틀린 것도 그쵸. 많았잖아요. 날씨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다른 분들 조금 네, 수월히 하고 지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선거가 사실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우리의 권리는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투표 꼭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인생의 그 첫 그 투표 얘기도 나눠봤는데 네. 어릴 때 우리가 직접 선거에 출마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있죠. 특히 뭐 저희 김 회장님. 아유, 윤 회장님, 이거 빵이야. 아, 이 윤 회장님. 네. 아, 또 저희가 또 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6학년 때 정기 어린이 회장 갔죠. 네. 저도 정기 어린이 회장 출신이신데 네. 출신인데요. 네. 우리 김 회장님. 네. 전체 차렷. 기억나시죠? 아,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 우리가. 구령대 올라가가지고. 네네네. 탁 뒤로 딱 돌아갔고 인사 같이 인사 하고. 인사 대표로 네. 딱 하고. 근데 우리가 공약 걸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어린이 그 회의 하잖아요. 정기 어린이 회의. 네. 그 학생 회의 하는데. 그게 좀 길었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짧게 끝내드리겠다. 거기서 많은 표를 받았던 걸로. 아니, 근데 네. 정규 학생회의는 임원들만 참가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임원들의 표를 몰표로 또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25분, 원래 보통 한 40분, 50분 가거든요. 할 말도 네, 없는데 네. 한 25분 안에 끝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얍삽한 기질이 있었어요. 아니죠. 저는 약간 이랬어요. 이따가 미화부 나올게요. 미화부. 자. 바로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다는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국회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아 나라면 이런 공약을 내걸겠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저희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야근 수당은 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아~ 네. 왜요? 뭐 주변에 누가 야근 수당 고민이에요? 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혹시 남자친구나 뭐 이렇게 뭐 누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계수익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야근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잖아요. 뭐... 야근하는 남자 만나요? 네.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야근 다 칼퇴시잖아요. 그렇게 당황스럽네. 저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지만 네. 잘 못 쓰잖아요. 좀 법으로 좀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내걸고 싶은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영호님께서 유승민 캐스터를 국회로 내보냅시다. 유승민 캐스터를 국회로 보내면 아침은 켈로그로 말해. 켈로그와 과자로. 시리얼로. 네, 시리얼로. 산수새끼 과자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교육을 국가에서 네. 무료로 네. 의무적으로 그쵸. 받게끔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요즘에 이혼을 위해서는 꼭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혼하려면 교육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YTN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혼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그쵸, 부모가 그쵸.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한 공약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미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저희가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을 보면은 이번에도 요일이 보니까 수요일이에요. 네. 왜 매일 수요일로 정하는 건지 이게 우연히 일치인 건지.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수요일에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요일에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살펴보면 12대부터 14대 제가 판넬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자연스럽게 꺼내셨네요. 자, 그렇죠. 이번에 괜찮았죠? 자, 12대부터 14대까지는 화요일 날 했었어요. 그리고 날짜가 보시면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김수현 캐스터 생일날도 했었네요. 88년생이었네요. 네. 자, 그러다가 15대부터 꾸준히 4월 9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렇게 네, 선거 날짜가 좀 비슷하게 맞아졌죠. 그리고 1994년에 공직선거법을 만들면서 법으로 이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기 만료일 전 50일 전 네. 이후에 첫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만료일 전에 50일 이후 목요일이 되겠죠. 그때 선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네. 200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단계적 주 5일 근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쉬어요. 법이에요. 법정 공휴일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하루만 휴가 내면 쭉 쉬겠죠. 맞아요. 진짜 이런 애들. 아니 근데 진짜 연휴가 생기면 네. 여행 가고 싶은 심리 다 그쵸. 생기잖아요. 네. 하루만 휴가 내면 4일 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휴가 내기가 네. 눈치 보이지만 그렇죠. 하루만 휴가 내면 4일을 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내면은 그래서 수요일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하게 돼서 18대, 19대, 20대까지 이렇게 수요일 날 선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투표율을 과연 늘었을까? 그렇죠. 저 2008년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요 46%대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절반도 투표를 안 했다는 거고 네. 이후에 19대, 그러니까 2012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54.2%에 네. 그쳤습니다. 근데 조금 늘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어떤 투표율은 아니네요, 그죠? 높은 맞아요. 투표율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 대표를 그 뽑는 일꾼을 뽑는 그런 투표인데 우리에게 네. 정말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거 그렇죠. 요일까지 바꿨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4월 13일 수요일 날 쉬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해요. 저희도 안 쉬잖아요. 대표적이죠, 사실. 네. 방송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송같이 이제 특수 직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뭐 이제 출근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임시 공휴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네. 과태료가 부과돼요. 최대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네. 나 정말 투표하고 싶은데 이거를 투표 시간에 청구를 회사에 해야 돼요. 네. 미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에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해도 돼요.
그거 역시 걸리죠. 네. 네. 자, 그런데 투표율이요. 과거에 엄청나게 높았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95.5%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거의 뭐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명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와. 이 1948년 이 남한만의 이 단독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였는데요. 네. 이 제헌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선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문맹률이 75%였거든요. 네. 그런데 투표율이 95.5%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기록을 경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네. 투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숫자 대신에 이제 짝대기 개수로 기호를 표시하기도 했고, 네. 네, 그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투표 독려도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포스터 글귀를 보면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아이고.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맞았네요. 이때가 바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일어났던 적인데요. 이 선거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던 거죠. 네. 뭔가 뭉클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 우리가 좀 더 이 선거 역사를 살펴보면 선거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시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네.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라는 특별 전시입니다. 오, 전시. 뭔가 네. 선거의 역사 같은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건 이후에 70년 동안의 어떤 우리나라의 선거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전시회입니다. 네. 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6월 26일까지 하는데요. 일단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좋네요. 네. 무료. 네. 그리고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월요일은 휴관일이고요. 그리고 네. 수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개관으로 오후 9시까지 네, 문이 열린다고 하니까 좀 아이들과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처럼 젊은 분들이 가셔서 역사 공부도 하면 이 선거권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또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라는 특별전 꼭 한번 가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네. 많이 배웠어요. 네,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정말 사전적인 의미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라고 써 있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투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 시작이 좋은 국가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는 가릴 선에 들 거라는 한자를 쓰죠. 여러 사람 가운데 잘 가리고 또 이를 잘 들고 맡아서 정말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뽑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스타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깼다!